예, 오늘은 운의 분석과 작용 또는 운에 어떻게 대입하고 적용시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변하는 오행의 기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주 원국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사주는 여덟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또 고정되어 있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운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국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운에서 오는 음향과 오행의 각각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그걸 찾아주는 방법에는 운을 적용하는 이 방법으로는 운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겠죠. 단식으로 감정하는 게 있습니다. 단식 감정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하나는 복식으로 감정할 수 있겠죠. 단식으로 감정한다 할 때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세 개를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12운성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12신살로도 분석할 수 있고 각종 신살을 활용해서 또는 공망이라든지 원진 무슨 백호 개강 이와 같은 신살을 대입해서 사주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운을 대입하기도 하고, 또 생극 비화 또는 생극 재화 합화 이런 종합적인 것을 넣기에는 좀 힘이 들죠. 그래서 단식 감정은 생극 뭐 재화 정도, 또 굳이 또 하나 넣는다면은 뭐 12운성은 또 접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해 신수를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12신사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이제 철학관이나 또는 뭐 무속인들도 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한해 신수를 보러 온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12신사를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12신사를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단식 감정은 그러면 이렇다. 이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고정돼 있고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고정되고 확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식 감정을 할 때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다르게도 볼수 있고 주변 환경이나 시간과 공간이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가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 각인이 되면은 자기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만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거나 망설여지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나는 안 좋다. 안 좋다던데. 뭐가 약하다던데. 이렇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감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복식 감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사용을 합니다. 생극, 비화, 재, 요런 것이 다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운성도 적용을 할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뭐 12신살도 쓰기도 하고 각종 살을 쓰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살들 또 공망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복식 감정을 할 때는 본인이 아는 만큼 충분히 넣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운에 적용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상담을 해줄 때
다양하게 섞어서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좀 더 신뢰도가 높고 그 고객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의 5년, 10년씩 계속 매니아처럼 상담을 하면서 특히 이제 사업 중소, 뭐 소형 소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좀 소기업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세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직업 문제가 생기고 할 때 그런 상담을 해줬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정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제 운에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운에 적용하는 것은 적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 적용을 하는데 생극, 비화, 재, 12운선, 공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 단식 감정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운성을 적성시키려면은 뭐 생극 제한은 생하니까 극하니까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주를 중심으로 뭐 예를 든다면은 일간이 뭐 간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간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간이 간목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신강하냐 또는 신약하냐에 따라서 신강 신약이라고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곱 개 정도로 나눕니다. 편약, 편강, 또 편양, 태약, 극약, 또 신강한데 편강, 태강, 극강 이런 세부적인 분류를 하는 것이 이제 이 복식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분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사주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강 사주다. 이건 신약 사주다 하는 것이 실제로 분리가 안 되는 사주가 50%에서 60% 이상이 강한지 약한지 또 정말 극강한지 아니면 극약한지 어느 정도 약한지 이것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의를 하거나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쉽게만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신강 신약이라고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맙니다. 그래야 이제 책이라도 볼 수 있고 또 배우는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정작 자기가 통변을 해보려고 하거나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의 네 어서 오세요.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해주려고 하는데 상담이 안 된다는 거죠. 상담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게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한지 신강한지 아니면 그냥 극강한지 중간 이상의 강한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단식 감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신이다. 갑신에 여기 신이 있다. 또는 유가 있다. 뭐 이러면은 이건 볼 것도 없이 뭡니까? 신약. 네, 신약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네, 태약이 될지 극약이 될지 이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변화를 다 읽기가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사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또 여기 그 해수가 뭐 자수가 있다 하면 또 쳐보자고 여기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을 적용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주 자체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운이나 세운 운을 대입시키는 것을 알겠다고 하면 그거는 또 모르면서 상담을 하면 그것은 절반은 뭐 예 좀 믿지 못하고 절반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아니면 말고가 된다는 거죠. 근데 명리를 공부해서 상담을 할 때는 적어도 철학과 사상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향이라는 것이 수천 년을 걸쳐서 발전하고 그 음향을 통해서 세계 어떤 우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인간이 살아오는데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에 더해서 세분화시킨 오행은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향학이라 그러고 오행학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학자를 따지를 못했습니다. 잡학이라는 이름도 아직 따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겠죠. 일관되거나 기존의 어떤 논리나 원리가 어떤 서로 일관된 원리가 있거나 개념이 정확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나는 이게 옳더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잘 맞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학이라는 글자를 사실상 인정을 안 해줍니다. 물론 일부 이제 대학 같은데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는 뭐 명리학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명리를 아는 사람들 이기 이원론이 어떻고 이기 이론론이 어떻고 조선의 성리학자가 어떻고 주자학이 어떻고 양명학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공부한 거거든요. 음향 오행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철학과 교수를 한다고. 동양학 교수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저도 이제 한 번씩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잃어보면 웬만한 철학관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이 동양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을 잘 알겠지만 음향오행론이거든요. 그러면 음향오행은 뭐냐? 살아가면서 이렇게 굴곡이 일어난다. 동양의 사상이거든요. 순환하는 사상이다. 뭐 불교의 윤회 사상이 있듯이 순환한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거라면 서양의 사관이나 철학은 뭡니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총칼을 써야 되잖아요. 침범을 해야 되잖아요. 쟁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은 자연의 어떤 삶, 자연과 인간의 일체를 원한다면 서양은 자연을 개척하고 투쟁하고 개발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서양 사람들은 눈에 내가 보여야 확인하고 옳다라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동양은 뭐냐면은 눈에 안 보여도, 우리 흔히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이요, 이래 하듯이 보이는 것도 없는 것이요, 실제가 있는 것도 없는 것이요, 없는 것도 있다, 이런 어떤 마음, 심적이고 정신적인 세계가 강하잖아요. 서양은 눈에 보여야 되니까 물질적인 세계가 강하다. 실제로 사상이나 철학을 지배한 것은 동양이었단 말이죠. 모든 문명의 발.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 명리를 바라볼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많은 분들이 딱 대입을 시키면 12신사를 딱 갖다 대깁니다. 아, 예를 들어서 12신사 같은 경우는 연이나 연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단식 감정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연으로 하면 아주 쉽죠. 자, 12신살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신자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인오술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이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다음에 뭐가 되겠노? 해면위가 되고 사유축이 되겠죠, 그죠? 그 요 관계를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자, 내가 태어난데 여기 신자진이면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신사를 하면은 이제 외우는 방법이 또 좀 있어요. 아시죠? 그럼 외워서 이래 하면은 요거하고 요렇게 되면은 다 의미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장하면은 이거는 역제월이죠. 그죠? 요렇게 외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요 6개 외워지니까 12개는 저절로 다음 지지가 뭐다? 신이 지살이니까 유는 장성살이다. 자, 자가 와 있는데 올해 운이 이제 정유다.
그럼 이제 월별로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월마다 요 간지가 있으니까. 1월 달에는 어떻고 2월 달에는 어떻고 하는데 요걸 집어넣습니다. 넣으면은 이거는 뭐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이 장승살이다. 그죠? 장승살 맞죠? 올해 정유년 유가 왔지 않습니까? 자했어요. 연살 신자진의 유. 아, 신자진의 유. 네, 네, 신자진의 연살. 아, 그렇지. 예, 네, 연살. 어, 그렇지. 이게 이제 장승살이 아니라 연살이 왔다. 그러면 연살이 오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면 합충행 파로 하면은 이것이 고초살이라고도 하고 예, 올해는 별로 안 좋다.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하면 자유 파도 되지 그죠? 형충 파해도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왜 여기다 안 적었냐면 여기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화는 합파를 말하는 것이고 재는 뭐냐면은 관성이나 통제를 받는. 그 다음에 극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극을 하는 재성이고 내가 생한다는 것은 식상이고 내가 하는 것은 나와 그 서로 견주는 것은 비견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극하는 것 중에 이제 이게 충하는 게 있고 극하는 게 있고 이래서 이제 제가 표시를 안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화하는 것은 합화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한다고 이 억제하고 하는 것은 날 충해서 기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어떤 변하는 건데 그리고 뭐 다르게는 합충, 행해, 파 이렇게 다 넣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신사를 대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통변을 해주면 돼요. 때로는 또 12운성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운성으로 하면 양간, 음간이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양포태를 활용을 하니까 단식으로 할 때는 신자진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화니까 그죠? 요거 하면 이제 병화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요거 이제 변하는 걸 하면 이게 임수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변하면은 이거는 간목으로 본다. 뭐 이거는 경금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12운선을 또 여기 그대로 대입한다. 대입하면은 이것이 또 장생이 되고 왕인가요? 왕이 되고 이거는 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해서 또 거꾸로 하면 역마가 되고 막 이렇게 또 흘러 역마가 아니라 요 반대가 또 되면은 그 기운이 뭐 병이 되고 뭐 태가 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면은 이거는 뭐 가배로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에 대입하는 사주에다가 대입하는 경우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50%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게 뭐 12신살이고 12운성이다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12신살을 대입했을 때는 어떤 살이 좋으면 장성이나 반환이다 뭐 이런 게 너무 좋고 영마가 있으면 떠돌아다닌다 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유가 와가지고 한번 뭐 유 금생수하고 금생수 이거 한번 나를 뭐 도와준 뭐 모친이 무슨 예를 들어서 아이고 괴롭히겠네 당신 귀찮게 하겠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은연 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주를 푸는 게 있어요. 당사주가 있어요. 당사주. 띠에다가 요거 넣어가면서 올해 뭐가 오니까 무슨 띠에는 뭐가 안 좋다. 여기도 띠도 띠끼리도 서로 부닥치는 게 있단 말이죠. 뭐 그렇게도 풀어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쓰고 있는지는 실제로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운을 파악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기획을 뭔 귀걸이가 되고 우리가 사주를 보러 왔다 해도 재미로 보러 왔다. 거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타로 보니까 더 잘 맞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타로도 잘 맞습니다. 그러나 명리는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보면 정말 아주 놀랄 정도로 잘 맞습니다. 한 70% 정도 갑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00%라고 얘기하는데 100%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느냐? 주변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부모의 능력이 다르고
내가 어떤 적성이나 어떤 공부를 했는가, 내가 어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각각이 다 다른데 그것을 외부에 부닥쳤을 때 어떤 시간과 공간이냐 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하는 것이 단식 감정이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강 신약이 될 때 이걸 가지고 할 때는 틀릴 수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유가 왔어요. 올해가 정유년이니까 정유가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것만. 어? 야, 이게 상관 왔네? 아이고야, 너 직장 다니면은 뭐 한다? 직장 그만두겠네? 이렇게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정유가 되더라도 이 기운이, 물론 대운이, 이제 우리가 아까 대운, 세운을 얘기할 때 대운은 지지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고 세운은 천간을 중심으로 본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세운은 유년 태세니 무슨 당상 태세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세운, 한 해 운, 1년 운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체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더라도 뭐라고 하느냐면 상관운이 왔다고 하나고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이제 이럴 때 또 우리가 아까 말한 합충, 형해, 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괜찮대요. 너 다소 직업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겠지만 오히려 합에서 당당하게 네 일에 거기 자신감 가지고 또 임할 수 있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뭐를 했냐면은 물론 이게 이제 세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운의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운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임신으로 갔다면은 양간이 될지 음간이 될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무술이라고 한번 해보자. 무술이 이렇게 왔어요. 대운이 무술이에요. 대운이 무술이면 이게 세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보느냐. 자, 이게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운을 볼 때 단식이나 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운은 임금이라면 대운은 신하다. 무슨 얘기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주라면 이 사주가 공간이 되면 요거는 대운이 뭐가 되느냐면은 대운은 시간이 되겠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대운과 세운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사주와 세운의 관계는 이걸 빼버리면 이게 공간이고 이게 시간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볼 때 이 대운하고 세운을 또 접목시켜야 되는데 세운과 대운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이 접목이 쉽지가 않아요. 이 접목이. 그래서 사주와 당년에 운세를 그냥 이렇게 접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대운하고 세운은 그러면 어떻게 또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 대운과 세운의 관계에서는 대운과 세운의 관계에서는 대운이 거꾸로 또 뭐가 되겠습니까?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요 개념을 가져줘야 돼요. 공간이라는 것은 세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운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시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운을, 이 친구가 사주를,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놔야 될 것이 사주가 이 다가오는 시간을 두드려 팰 수 있나요? 이것이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주가 세운을 패거나 사주가 대운을 마치 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막 갖다 붙어요. 야, 얘가 얘를 중하니까
얘가 얘를 중하니까 안 좋다. 이렇게 접근이 되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운을 대입할 때 이 부분에 많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하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저도 혼란이 생겼습니다. 자, 감목이 왔는데 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타고난 명과 운을 접목할 때 이 여기에 있는 사주가 세운이나 대운에 오는 오행의 그 기운을 극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가끔 여기가 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사주를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분석할 수 없는 사람이 운을 대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 대입이나 많은 강의를 들어봐도 어떻게 됐다는 거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그냥 뭐 여기 막 대입하는 거는 하는데 대운, 세운 막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얼버무리고 가요. 이러니까 뭐 대운이 좋고 세운이 좋으니까 물론 제 책에도 대운이 좋고 세운이 좋으면 기란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성진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려면 이 한 사람의 그 운이나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저의 경우에는 척 보면 나온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척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1시간, 2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보통 한 2시간 길면은 그 사람들이 이래 풀다가 자신하고 적합하고 맞으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기 상담을 하면서 이게 내가 맞춰야 되겠다. 지금 시간이 오니까 말이지. 식신 시간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할까? 이것 때문에 왔다. 재성, 이 사람 돈 벌려고 왔다. 이런 단식 판단, 그것도 단식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다. 이 사람이 온 시간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확률상으로 50대 50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50대 50은 보나 안 보나 똑같다. 그럴 때는 뭘 해줘야 되느냐. 모르면 그냥 칭찬만 해줘라. 잘 될 겁니다. 해줘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니면 단 남들하고 똑같이 노력하면 반드시 됩니다. 해주든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한 해 정도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중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강의하고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용신이나 귀신 이것을 무시하라 그럽니다. 근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대운과 세운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나에게 필요한 기운이 뭐고 내가 어떤 것을 택해서 내가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잘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풀어보자면 용신은 희신이나 용신을 모르면 절대로 운을 대입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사주만 가지고 다 육친관계나 이걸 다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책에서도 하지만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체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어떤 또 그 사람의 비밀의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을 가지고 부모가 어떻고 뭐 삼촌이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을 확률은 많아야 60% 이하다. 왜냐하면 사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있지 남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따르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사주를 가지고 부모가 어떻다 말하는 건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유추는 해서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부모의 사주를 보고 해야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이제 그 부모의 사주를 안 보고 당신 사주를 보니 이렇단다. 그건 아니고 당신 사주에 나타나 있는 부모와의 관계, 나와 부모와의 관계, 인연, 정,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녀일지라도 그 사주에 따라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부모지만 재산이 있는 부모라도 어느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도움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자식 자녀지만 어떤 자녀는 동일한 부모인데도 그 부모로부터 칼씨를 받거나 천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너의 부모가 어떻다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육신, 부모들의 기운이라든지 형제의 기운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형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타고난 사주는 형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한데도 나는 형의 도움을 못 받는 사주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바탕으로 분석해야 된다. 흔히 이제 우리가 사주를 풀 때 특히 이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사주성에 부모는 일찍 죽겠다. 안 죽어요. 예?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네 사주상으로는 자식이 없다는데 자식이 있어요. 그런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요 분석할 때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요 대운과 세운에 조금 아까 이제 조금 방향이 그대했습니다만은 세운이 이렇게 와 있고 정유라는 세운이 와 있고 무술이라는 대운이 와 있다면 이 무술에 대해서는 뭐 임신으로 잡으면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뭐 병자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을해 대운으로 한번 해볼까요? 을해 대운. 자, 이 시기를 한번 보면은 세운이고 대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운만 이렇게 부닥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운까지 보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이럴 때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천간은 천간끼리 본다, 기본적으로. 지지는 지지끼리 본다. 그러면 대운에서 세운을 보느냐? 세운이 대운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세운이 대운이 세운을 극하진 않아요. 사주가 여 세운을 극하진 않아요. 그 얘기가 이겁니다. 시간, 세운을 바라볼 때는 이 개념을 가지고 바라본다. 금이 수를 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이걸 생한다 아니면 얘가 이 힘을 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의 작용이 여기서 실제로 작용하는 거는 좀 바뀌었죠. 그죠? 요것만 요 대입하는 거하고 전혀 바뀌어버렸죠. 그죠? 얘는 이것을 더해줘서 수의 기운이 강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운에서. 그 다음에 화는, 화는 얘 하나의 힘을 뺀다예요. 설해버렸어요. 얘를 생해줬다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운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목의 기운이 대운입니다. 목의 기운이 이 사람에게 현재 이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을이 왔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게 왔는데 화가 와가지고 뭘 했냐면 여기에 기운을 싹 빼버렸어요. 대운입니다. 여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주가 되어 있다면은 목은 수나 목은 흉신이지 않습니까? 흉신이 되죠? 신자 하보라고 수생 목 했으니 그죠? 인성이 강한 뭐 평강하다 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전체를 좀 이따 하나 적어서 하겠지만 그러면 얘가 흉작용이 어떻게 된다? 덜해진 거예요. 얘가 나쁘더라도 대운이 나쁘지만 이 시기에 또 을해가 왔으니까 이 대운 자체가 안 좋은 대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 접목했을 때는 안 좋은데 이게 왔을 때 비록 이 운도 안 좋은 게 왔어요. 안 좋은 게 왔는데 이러면 유를 어떻게 들어갔냐? 얘가 금생수를 했는데 수가 좋아졌다 하지만 수가 다시 여기 작용하니까 다 안 좋은 거예요. 대운상으로는.
그러나 얘가 이렇게 해줬지만 이 시기에는 이 사주가 좀 더 뭘 한다? 활동을 하는 데서 거꾸로 수의 기운으로 가버린다. 수는 뭐냐면 직장생활하고 하다가 공부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든지 또는 뭐 어떤 자기가 뭐 장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모한테 뭐 돈을 좀 준다든지 거꾸로 돈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도 나갈 수가 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이제 아이고 이렇게 가면 유가 왔으니까 이 정관운이 왔다. 세운만 가지고 할 때는 정관운이 왔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수가 와서 자기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거꾸로 자기 일을 하려고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또 가버립니다. 이때 일을 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직장생활 같은 것을 안 하려고 덤벼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직장생활 한다? 뭘 한다? 각각 다르니까 직장 이동이나 변화가 생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 공부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대운과 세운의 관계는 같이 이렇게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대운 천간은 5년, 지지 5년, 천간은 3년, 지지가 중하니까 지지는 7년 또는 월주에서 대운이 시작되니까 월은 지지가 강하니까 지지만 따로 본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통근이나 서로 극하는 관계, 천간과 지지가 극을 하거나 생하는 관계냐 이런 부분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연을 정해서 보기보다는 지지를 중시하되 지지를 중시해서 보되 대운은 지지를 중시해서 보되 이 운이 예를 들어서 천간이 지지를 극한다 또는 지지가 천간을 극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아 좋은 운 왔다 여기 5년 또는 3년 7년 끊어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간이 지지를 극하거나 지지가 천간을 극하면은 5년으로 끊으면 이거는 무조건 좋다가 되죠, 그죠? 끊어서 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거는. 끊어서 보면 이때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극을 하고 있으니까 좋다 해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운의 분석은 자기한테는 운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한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자기한테 강한 기운이 들어오면 여기서 또 다른 작용이 막 생깁니다. 나에게 필요한 기운이 비겁운이 필요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서 비겁운이 왔는데 이게 대운에 비겁이 와서 좋다 했습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또 세운에서 또 비겁이 왔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겁이 강해졌죠.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운이 있는데 세운이 대운을 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세운의 입장에서 기운이 빠지느냐. 기운이 빠지느냐예요. 대운을 보고 힘이 어떻게 되느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해지거나 강해집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좋은데 얼마만큼 좋다. 50% 좋다. 60% 좋다. 어이구 이게 운이 좋은 게 세운이 잘 돌아서 막 잘 될 거다. 아니 대운의 방해를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도 대운이 안 좋으면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크게 나쁘진 않아요. 큰일 한다고 올해 운 잘 들어왔으니까 투자한다? 대운 안 좋으면 투자하면은요. 1, 2년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 봄, 여름, 각각 3개월, 2개월씩 다 있지 않습니까? 화의 기운도 두 달, 목의 기운도 두 달, 목이 좋으면 두 달, 화의 기운이 두 달, 네 달은 좋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중에. 지나면 또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에 1년, 2년은 금의 기운이 될 수 있고 화가 되든 자기 좋은 기운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
대운이 안 좋은데 세운이 좋으니까 장사하라는 사람 많습니다. 물어보러 가면 이거 분석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 점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신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의 기운으로 하는 거잖아요. 명리는 우리가 신 마음으로 배워서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익힌 걸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방향이 그 어떤 음향이나 오행의 그 이것을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라면 망해서 오는 사람 제가 종종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 올해 운이 좋고 내년 운이 좋아요. 대운을 보니까 안 좋아. 그럼 상담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올해 하고 하는데 꼭 사업을 해야 되느냐? 뭐 하거든 동업을 해도 좋다. 약한 사람이 할 때는 동업을 해라. 근데 자기가 아주 기운이 강해. 그러면은 동업은 하지 마라. 네가 벌려라. 그런데 어떡한다? 권리금 받고 팔아라.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 아유, 내 장사 잘 되니까 올해, 내년, 뭐 올해 뭐 중반기에 시작했는데 잘 됐는데 내년도 잘 되고 한 2, 3년 잘 될 거다 하고 했다가 3년째 가서 폭삭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올해 잘 살리면서 내년 되거든 누가 돈 많이 준다 하면은 권리금 받고 넘겨라. 넘기고 또 기다리면서 좋은 자리가 나오고 그 아주 그 상황이 되거든 그때 한번 했다가 절대 오래 하지 마라. 근데 이제 대운이 좋을 때는 대운이 간지가 다 생해주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천간은 예를 들어서 흉신이야. 한신이거나 기신이나 구신이야. 지지는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는 용신이나 희용신 운이 된단 말이에요. 뭐 요걸로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요래 돼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목화가 와주는 게 좋겠죠. 그죠? 목화가 이게 좋은데 대운이 병신이 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대운 기간에. 이럴 때 이제 몇 년을 두고 할 것이냐. 이럴 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참 답답하고 어려운 게 이때는 좋을 것이다. 이게 몇 년이나 갈 것인가. 요 고민이 생겨요. 이런 고민. 그러면 여기 고민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죠. 뭐냐면은 화가 금을 극해 주니까 야, 이 기운이 꽤 오래 간다예요. 그래서 너 이럴 때는 해봐라. 중장기적으로 좀 풀려나간다. 근데 집중해서는 어떻게 한다? 한 4, 5년 집중해서 돈을 벌거든.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해라. 다부지게. 응?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관성이니까 너 가정 딱 차려놓고 집 딱 준비해놓고 응?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욕심내지 말고 네 직장이다 하고 다녀라. 그냥 직장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라. 꾸준하게 해라. 이 시기에는 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운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왔는데 거꾸로 이 대운이 왔는데 또 하나가 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갑자가 왔어요. 갑오가 왔습니다. 갑오가. 예를 들어서 갑오 이런 해가 왔어요. 너 이때는 좀 크게 벌려가지고 투자 좀 해라. 왜냐? 이 기운이 이거를 뭐 해줍니까? 쳐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게 야, 없어진다. 네 저 몸도 괜찮아지겠다. 활동도 하면서 해줘라. 뭐 예를 들어서 갑오가 왔어. 을미화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죠? 아 어른 여기 보면은 갑이 오면은 별로 아니고 목생활을 했으니까 괜찮죠. 그죠? 그러면 천간만 본다가 아니라 요 가치를 봐주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신이 왔다. 이럴 때가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세운에서 오는 병신과 병신이 오잖아요. 요럴 때 이제 뭐냐면 대운과 세운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물론 복음을 하면 반음도 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의미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복음을 볼 때는 일주와 복음을 주로 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뭐 부모대나 윗사람이나 선 이런 그 부분과 복음이 되는 것은 자기하고는 별개가 되겠죠. 단 자기가 받는 기운은
느낍니다. 그러면 복음이 되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 나 저 이거 민속 주점을 해야겠다. 막걸리 팔면서 일주하고 갑신인데 이거는 이제 금국목인데 갑신이라고 갑신을 하면 이런 게 운에서 올 때 운에 의한 사주와 운의 복음입니다. 사주에서도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대운이나 뭐냐면은 그 시기 그 시기에는 내가 하는 일을 나 똑같은 놈이 그 옆에서 또 불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 지었어. 아이 내가 뭐 해가지고 뭐 하는데 아이 그냥 뭐 건물 지어서 뭐 이 마트 하고 있어. 목생아 목욕도 농산물 팔고 막 건물 지어서 마트 하고 있는데 아 요놈 자식이 또 와서 똑같은 걸 자기랑 합니다. 경쟁 점포가 생긴다. 일이 어떻게 되었어요? 손실이 나든지 많은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상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근데 복음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인입니다. 갑인이고 여기가 전부 경신이 막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하단 말이에요, 얘가. 그죠? 뭐 여기 또 뭐 유금이 왔다. 이게 되게 약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갑인이 하나 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갑인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다 지우고 하는데. 여기 갑인이 와주면 그나마 이거 하나 믿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갑인이 왔어. 운에서 왔습니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면 동업을 해서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일에 분석을 할 때 복음이면은 안 좋다라고 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복음 자체도 운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복음이 오더라도 형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음도 됩니다. 단 이렇게 복음이 왔는데 또 운에서 예를 들어서 갑인이 필요해서 했는데 이게 전부 자기 기운이지 않습니까? 운에서 왔는데 세운에서 또 왔어요. 갑인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비견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비견이 강해지면은 누가 타격을 받겠습니까? 네. 그래서 형제 많은 데 가면 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됩니까? 고생고생하는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제가 얼마 있지 않은데 이놈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죄를 갖다가 이것이 이걸 뭐 군비쟁제라 군급쟁제라고도 하고 군비쟁제는 이제 군급이라 할 때는 비경급제 갔을 때 군급이라고 말하고 군비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놈들이 하나 놓고 싸움박질하는 거거든요. 그럼 많지가 않은데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있으면 관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이 그래서 세운하고 대운이 다 좋은 게 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 이렇게 왕창 왔을 때는 아래가 힘이 강하니까 관이 날아가는 거예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금이 목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에 해당하는 관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주 약해져 버려 물러진다. 그래서 복음이라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복음이라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게 참 이 운 대입하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실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데 또 사주를 푸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는 운 대입이 안 되더라.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이제 단식 감정으로 해 나가지만 한 사람의 명을 또는 감명을 해줄 때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신뢰도가 높고 정확해진다. 좀 쉬고 요 나중에 제가 사주 하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아주